안녕하세요, 스타쌤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만들 만들기 제목은 클레이로 과일차 만들기예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길이재기로 자를 많이 사용할 텐데 학교에서 필요한 자가 우리 친구들이 만든 자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재료 소개하고 만들기 시작할게요. 오늘의 재료는 오색 클레이, 볼 클레이, 투명한 아크릴 자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아크릴 자 안에 뒷 배경을 볼 클레이로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 오색깔 클레이 안에 볼 클레이에다 섞어줄 거예요. 선생님은 노랑 색깔로 레몬 색깔을 만들고 빨강 색깔을 조금만 뜯어서 핑크 색깔로 만들어줄 거예요. 볼 클레이를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핑크 색깔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노랑 색깔 클레이를 붙인 볼 클레이를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레몬 색깔, 아주 흐린 색깔 노랑 색깔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아크릴 자에 붙여줄 텐데 아크릴 자 밑판을 보면 자, 앞뒤가 달라요. 뒤쪽은 평평하고요. 앞쪽은 사각형 모서리 부분이 볼록 나와 있어요. 이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아크릴 자 안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평평한 부분이 책상 아래로 가게 내려주시고요.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서 책상에다 놓고 볼클레이를 붙여볼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노란색 볼클레이부터 조금씩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노랑색이랑 핑크 색깔로 만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클레이 안에 있는 색깔 중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 만들어 주셔도 된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핑크 색깔을 붙여줄 거예요. 자, 핑크 색깔도 똑같이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볼클레이를 다 붙였으면 지금부터는 과일을 만들 텐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클레이로 만드는 과일이 조금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선생님이 클레이로 만든 사과, 복숭아, 레몬, 체리, 포도, 오렌지, 수박, 바나나 이렇게 과일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은 오늘 이 중에서 세 가지 과일을 만들 거예요. 체리와 복숭아와 수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리부터 만들 텐데 빨강 색깔 클레이를 조금 뜯어서 체리 두 개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세요. 손바닥에다 놓고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하나 손바닥에다 놓고 동그라미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때 중요한 점은 아크릴 케이스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통통하게 만들면 클레이로 만든 과일이 눌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낮게 만들어줄 거예요. 동그란 체리지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줬어요. 체리 두 개를 만들었으면 이제 연두 색깔로 줄기와 잎을 만들 텐데요. 노랑 색깔에 파랑 색깔을 섞으면 연두색 또는 초록색이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도 연두색 조금 진한 초록색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연두색은 체리 잎사귀가 될 거예요. 조금 뜯어서 동그라미 만들고 우리 친구들 물방울 만드는 거 배웠죠? 동그라미 앞에 손가락을 놓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 다음 살짝 눌러서 자, 들어주면 물방울 모양의 잎사귀가 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 잎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해 준 칼도구로 물방울의 중간 부분을 살짝 눌러 자국을 내주시고
양쪽으로 인맥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인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뜯어서 말려주시고 또 남아있는 연두 색깔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바닥에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긴 떡볶이 아니면 긴 지렁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긴 지렁이 모양을 절반 접어서 끝에 체리를 올려주시고요. 인맥을 붙여주시면 체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체리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복숭아를 만들 거예요. 복숭아는 핑크 색깔이에요. 핑크 색깔인데 복숭아는 동그랗지 않고 약간 하트 모양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하얀색을 꺼내고 빨강 색깔을 조금만 넣어서 핑크 색깔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다 섞지 않고 하얀색도 보이고 빨강색도 보이고 핑크 색깔도 보이도록 흐리게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섞였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트 모양을 만들 텐데 하트 만드는 방법도 물방울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 동그라미 만들어서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조금 크지만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물방울 모양이 잡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친구들 이때는 손으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자, 물방울, 아래쪽은 물방울 모양이고 위쪽은 동그랗게 손으로 살살 눌러서 물방울 만들고 그 다음에 칼도구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줄 건데 중간 부분, 물방울의 중간 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하트 모양이 되지만 선생님이 만든 복숭아는 약간 옆에 만든 하트가 되었어요. 자, 똑같이 약간 옆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체리 만들 때 만들어 놓은 연두 색깔로 똑같이 복숭아 잎을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 만들고 손가락 앞에 세워서 물방울 만들고 살짝 누른 다음 칼도구로 인맥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복숭아 위에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좌우에다가 붙여주세요. 수박은 빨간색 수박과 초록 색깔 껍질 색깔을 만들 거예요. 자,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책상에다 놓고 손바닥으로 납작하게 눌러주시고요. 자, 수박을 만들어 놨으면 아래쪽으로 껍질을 만들어 붙일게요. 수박은 속껍질과 겉껍질이 있는데 속껍질은 하얀색이 노랑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 주시고요. 초록 색깔은 우리 아까 만든 것처럼 노랑색과 파랑 색깔을 섞어서 초록 색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속 안에 껍질부터 만들어 볼게요. 하얀색에 노랑색을 조금만 넣어서 섞어주세요. 자, 조금만 넣어서 섞은 속껍질 색깔을 동그라미를 만들고 긴 지렁이로 만들어서 속껍질을 만들어 주시고요. 겉껍질을 만들 거예요. 겉껍질은 노랑색과 파랑 색깔을 섞어서 초록 색깔로 만들어 주세요. 자, 초록 색깔이 만들어지면 속껍질과 똑같이 동그라미를 만들고 책상 바닥에 놓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해주면서 긴 떡볶이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둘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준비된 칼도구로 힘을 줘서 꼭 잘라주세요.
해서 좌우에 올려 붙여주고 검정 색깔 클레이를 조금 뜯어서 손바닥에서 동그라미 해주고 이 아래 왔다 갔다 해서 약간 타원형의 긴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서 중간에 씨 하나 붙이고 양쪽 옆으로 하나씩 더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체리, 복숭아, 수박을 만들어줬으면 이제 하얀 색깔 클레이로 과일마다 포인트를 줄 거예요. 하얀 색깔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들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해서 떡볶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포인트를 주세요. 더 땡그란 체리 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복숭아에도 해줄 거예요. 복숭아에도 동그라미 해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한 뒤 떡볶이로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선생님, 수박에도 해줄 거예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떡볶이 만들어서 수박에도 붙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선생님은 새콤 달콤한 표현을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여주었어요. 하얀 색깔에다가 파란 색깔을 조금만 넣어서 섞어주시면 하늘 색깔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하늘 색깔 클레이를 조금씩 뜯어서 동그라미로 만들어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과일 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잘 만들었나요? 자, 지금 만든 클레이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 클레이는 하루가 지나야지 딱딱하게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아크릴 자의 뚜껑을 덮어두지 말고 하루 열어서 말려주세요. 아크릴 자를 꽂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클레이가 잘 건조되었으면 자, 쏙 들어간 홈이 있는 곳과 블록 들어 나온 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이 끝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볼록 나온 동그라미 때문에 잘못 눌렀다간 우리 친구들이 만든 체리가 망가질 수 있어요. 자, 처음 시작할 때처럼 쏙 들어간 부분과 연필을 꽂는 홈이 있는 부분이 서로 만나게 꽂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과일로 자를 만들어 보았으면 자, 우리 친구들 클레이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 클레이는 다음 시간에도 쓸 수 있게 처음에 들어있던 지퍼백 안에 넣어서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만든 자는 하루가 지나서 아크릴 케이스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 친구들 가방 속에 잘 넣고 다니면서 길이재기 열심히 해서 반에서 최고로 길이재기 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만들기 재미있었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걸 갖고 와서 우리 친구들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때까지 선생님 기다려 줄 수 있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